쇼 챔피언 70회 챔피언송 수상곡이었습니다. 네. 에이핑크의 네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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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보고 왔고요. 네. 자 지금 아주 특별한 100회 축하 사절단이 와 있죠. 신블루 효린 그리고 샤이니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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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100회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축하 멘트 혹시 좀 부탁드립니다. 먼저 신블루의 용화 씨. 아 네. 벌써 100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그리고 100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네.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유, 예.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샤이니 네 태민군이 얘기해 주시죠. 막내 태민군이 태민군의 축하 네. 사실 태민군이 100회 축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다른 멤버들이 다 하는데 특별하네요. 네, 쇼챔은 특별하게 네. 태민군이 네. 해주시면 100회 축하 너무 축하드리고 예? 100회 축하 너무 축하드려요. 100회 무슨 말이에요? 100회 너무 축하드립니다. 예예예 끝이에요? 네. 아, 조금 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일단 정말 저희 샤이니도 너무 쇼챔피언 사랑하고 정말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린 씨죠. 효린 씨 네, 일단 수상을 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. 이렇게 네. 쇼챔피언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이렇게 네. 100회 특집인 특별한 무대에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 기회에는 꼭 멤버들과 함께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우리 있어요. 네, 저희가 오늘 역대 챔피언 수상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네. 특별히 세 팀을 함께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? 먼저 샤이니 종현 씨. 공룡상이 있다? 공룡상? 네. 잠깐만. 잠깐만요. 효린 씨 이거... 혼자 나와 계시죠? 아니요, 효린 씨 혼자 나와 계시고 아시스트 안에 예 보라 씨가 살짝 공룡상 아니에요? 예? 그럴 수도 있고요. 예쁜 공룡상. 예예. 예. 공룡상이다. 예. 혹시 이름이 종현이 있다. 종현 씨 말일까요? 시스타에도 종현 씨 있나요? 저 죄송하지만 예. 시스타 시스타 시스타에 종현이 없나? 예. 죄송합니다. 예. 아니 효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제가 왜 껴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. 오늘 솔직히 이제 여기 왜 앉아있는지도 잘. 정말. 네. 자, 사실 세 팀을 모신 데는 저희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네. 네. 화면으로 준비가 다 있다고 합니다. 만나! 보시! 총! 네, 안녕하세요. 쇼 챔피언, 챔피언송 명예의 전당, 나레이션을 맡게 된 BPTN입니다. 고고고! 한 주간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최고의 노래와 가수에게 수여되는 쇼 챔피언 챔피언송. 쇼 챔피언 첫 번째 챔피언송의 주인공은 바로 FT 아일랜드. 첫 번째 챔피언송 트로피의 주인공 FT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75개의 챔피언송 트로피가 36팀의 가수에게 주어졌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안에 저희도 있다는 사실. 지금부터 챔피언성 명예의 전당에 오른 특별한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빛나는 샤이니는 총 8번의 챔피언성 수상이라는 놀라운 기록의 소유자. 쇼 챔피언 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역사죠 이거. 완전 부럽지 않나? 우리도 할 거잖아. 지난 2년 동안 가요계는 유닛과 콜라보레이션 열풍이 정말 뜨거웠죠. 그렇다면 가장 다양한 유닛으로 챔피언송을 받은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? 바로! 시스타 완전체로는 물론 시스타 나인틴, 효린의 솔로, 소유 정기곡까지. 대세 걸그룹 시스타의 인기는 멈출 줄 모르네요.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함께해요. 네 여러분. 네, 한편 최근에는 실력파 아이돌들이 자작곡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저희 멤버 다 자작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 중에서도 CNBLUE는 리더 영화씨의 자작곡 I'm Sorry와 Can't Stop으로 총 4번의 챔피언송을 수상해 자작곡으로 가장 많은 챔피언송을 탄 가수에 선정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음악 기대할게요. Can't Stop, CNBLUE 멈추지 않 하지만 우리 멈추지 않습니다. Can't Stop. 챔피언송으로 가수 인생 최초의 1위에 오른 팀도 있습니다. 폭풍질주로 기쁨을 표현한 힙합의 대부 다이나믹 듀오. 저희가 처음으로 1위한 게 쇼챔이 되겠는데요. 그럼 역사상 다이나믹 듀오가 오늘은 진짜 잊지 못할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우리 B.A.B. Yes sir. 쇼챔 초창기부터 꾸준히 최석표를 찍은 모험돌 B.A.B.도 챔피언송으로 생애 최초 1위의 감동을 맞이했습니다. 네, 앞으로 남은 2014년 어떤 분들이 챔피언송을 받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. 저희 BFP도 또 받고 싶습니다. 주세요.
정말 잘 만나봤습니다. 우리 대현 씨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있는 세 팀이 그러니까 쇼 챔피언 명예 전당에 올랐습니다. 그렇죠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. 아, 그리고 저는요. 딱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네. 샤이니가 정말 1등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일단 역대 최다 수상자죠. 그렇습니다. 예.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? 1년 내내 활동을 하면 아 활동을 많이 해라. 앨범을 하여라. 앨범을 많이 내라. 아, 네, 그러면 예.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. 아 확률을 높이는 것도 아. 되게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아. 혹시 뭐 다른 생각, 키 씨? 모르겠어요. 저희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모를 수 있잖아요. 네, 모를 수 있잖아요. 네, 예. 그 여덟 번 했잖아요. 그 네.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? 저희 팔굽혀펴기 했던 그 날이요. 맞습니다. 팔굽혀펴기. 네, 그 몇 개 했어요? 세레머니로 거의 네. 100개 가까이 했는데 오~ 그날 이후로 운동을 끊었어요. 그때부터 그때 종현 씨가 했나요? 예, 저랑 제가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민호 군이 90개 깨기로 해서 또 많이 했었는데요. 굉장합니다. 민호 군 그때부터 운동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. 네, 시험블레 여러분들은 자작곡으로 가장 많이 1등을 한 그룹이에요. 축하합니다.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 제가 만든 곡으로 1위를 많이 한 거라서 저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장난이고요. 아, 감사드리고요. 예. 앞으로도 자작곡으로 네.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싶습니다. 아니 그리고 사실 최다 자작곡 1등 말고도 네? 좀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1등이 있을까요? 민혁 씨. 저희 팬분들의 마음에 네. 1위가 되고 싶습니다. 예, 이거 이거 분위기 어떡할 거야. 아, 이 분위기 팬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. 예. 이거 어떻게 해요? 아, 팬들마저 민망해가지고. 예. 아, 좋아요. 예. 아니 그럼 우리 정신 씨는? 네. 네, 저도 역시. 네. 일단 1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사실. 그럼 저희, 뭐가 중요해요? 저희 돈? 음악을 이렇게.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까. 사랑이 중요하네요. 역시 멋집니다. 좋아. 자, 이번에 효린 씨에게 물어볼게요. 뭐 시스타, 시스타 19, 효린 씨 솔로까지 정말 다양하게 네. 챔피언송을 수상했는데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? 저는 아무래도 제가 솔로 활동했을 때 받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시스타로 활동을 했을 때는 멤버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기쁨이 있었고요. 19으로 했을 때는 또 이제 유닛으로서 또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홀로서기로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역시 같아요. 역시 나눠먹는 것보다는 혼자가 독식이다. 야, 그렇죠. 네, 예. 오늘도 효린 씨가 솔로로서 뭐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. 무대 맞죠? 네, 무대 준비했는데요. 네. 솔로 앨범으로 활동했던 곡 말고 네, 스페셜한 다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요? 오,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챔피언스 명예 전당에 오른 샤이니, 시스타, 효린 씨 그리고 CN블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세 팀 200회 때는 또 어떤 명예 전당에 오른 것 같아요? 재밌다. 자, 용화 씨가 대답해 네. 주시겠어요? 생각해본다면? 저는 그 자작곡 1등을 계속해서 이 1등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. 아, 놓치고 싶지 않다. 아, 저작권료를 긁어모으겠다는 거죠. 독식하겠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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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을 예. 행복하게 만들겠다. 예. 뭐 이런 얘기고. 우리 태민 씨. 태민 군이 이번에 예, 예. 100회, 200회, 뭐 300회 그런 거는 다 예. 이제 네. 백태민으로. 네. 네. 그러면 200회 때도 저희도 뭐 최다 1위를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아, 좋아요. 저 아까 대기실에서 다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. 어떤 얘기 하셨는데요? 얘기할 수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예. 자, 효린 씨. 저희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만 다음에도 그대로 덜 떨어지지만 않게만. 예. 사실 네,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. 유지가 제일 힘들죠. 예. 좋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효린 씨 무대 보면서 우리 샤이니와 효린 씨는 인사 나누겠고요. 예, 예. CN 블루는 좀 가지 말고 계속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예. 왜죠? 사실 저희가 이게 MC가 이렇게 네 명 샷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. 예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신영 씨, 뭐 저희 얘기할 때도 계속 예. 시앤블루 잡아달라고. 저 사실 우리 감독님, 예. 저희는 안 나와도 되니까 예. 시앤블루 위주로 좀. 예. 예.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어도 네. 시앤블루, 네. 아 저희 잡지 말라고. 여기. 예. 예. 아 여기, 예 우리 게스트분들 아, 좋습니다. 많이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네, CN블루는 계속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. 네. 네, 먼저 쇼 챔피언에서 생애 최초의 1위를 차지했던 팀이죠. BAP의 무대에 함께 볼까요? 네, 이어서 효린 씨 스페셜 무대도 기대해 주시고요. 먼저 BAP부터 만나 멋있죠?